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워갖고 나의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때 뭐 재밌었나요? 자, 오늘은 우리가 게임을 할 거니까 그 만든 캐릭터를 움직이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여기를 누르면 이게 돌아가죠, 그렇죠? 자,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함수라는 개념을 배웁니다. 함수는 예를 들어서 라면을 끓인다고 쳤을 때그 라면의 맛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지금 라면 봉지에 써 있는 그 물의 양, 그리고 물의 시간, 그것만 맞추면 같은 라면에 대해서는 똑같은 맛이 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면의 맛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입출력 변수입니다. 입력 변수. 자, 그리고 라면을 끓이는 과정.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맛이 나오죠. 그래서 입출력 변수가 있고 동작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리턴되는 타입이 있습니다. 함수에는. 자, 그래서 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함수 이름이 있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입출력 변수가 요 괄호 안에 써 있고 그다음에 중괄호 안에 동작 내용이 써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맛이 리턴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린 그 스마일이란 캐릭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스마일이라는 함수명이 있고 그 다음에 입출력 변수가 플로우트가 두 개, XY. 그래서 이 XY는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위치를 중심으로 그리는가 할때그 중심 위치를 나타냈고 그 중심 위치를 중심으로 서클을 세개 그려갖고 그냥 스마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지금 뭐 XY의 좌표 거리에 자승을 했는데 이건 뭐 의미 없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리턴이 돼서 리턴 타입이 이번에는 실수가 리턴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턴 타입이 있고 함수명이 있고 그다음에 입출력 변수가 있고 중괄호 안에 동작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용한 예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지금 이게 이제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리턴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스마일이라는 함수명이 있고 입출력 변수가 있고 동작 내용이 있습니다. 동작은 그 XY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크게 하나 그리고 150짜리 그다음에 눈으로 이제 20짜리 두 개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거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서 불렀죠. 그죠? 여기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스마일 100, 150. 그러면 여기가 100, 150을 중심으로 여기 하나 그려지게 되고, 그다음에 300, 150 하면 300하고 150을 중심으로 하나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스마일을 이렇게 호출하면, 호출할 때마다 이게 시행돼 갖고 지금 스마일 캐릭터를 하나씩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경우에는 이제 또 리턴된 값을 또 저장을 해봤어요. 여기 플로우트 엑스트라는 데다가 저장을 해갖고 프린트를 해봤더니, 여기서는 300의 제곱을 리턴하게 되어 있네요. 그럼 300의 제곱은 얼마죠? 9만이죠. 그래서 9만을 프린트 해갖고 여기에 프린트한 게 됐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함수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를 두번할 필요 없이 이렇게 스마일만 부름으로써 우리가 이 스마일 캐릭터를 두개 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펑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펑션은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 사용했어요. 함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셋업이라는 펑션을 사용해갖고 처음에 이 화면을 하나 만들었죠, 그죠? 자, 이 펑션은 셋업이라는 펑션은 시스템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항상 있어야 하는 펑션이고, 그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펑션이라고 그래서 사이즈나 서클 같은 거를 우리가 사용했죠. 사이즈는 화면의 크기를 결정했고,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도 지금 라이브러리 펑션이에요. 화면의 색깔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서클은 이제 원을 그리는 거죠. 자, 그러면 나도 이런 형식으로 펑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함수를. 자, 함수를 만들 때는 여기에 이제
void, return type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꼭 void만 쓰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여러분들 void만 씁시다. 그다음에 함수 이름. 내 경우는 smile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내 이름이 뭐 철수면은 철,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변수를 주고받을 것인가, 이 변수 타입을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스마일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마일에서는 거기서는 변수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플로트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아까 우리가 스마일 계획을 세울 때 여기가 그 뭐죠? 캐릭터의 중심이 되는 그 위치 XY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지금 XY가 150, 150이었을 때는 여기에 150, 150이 들어가서 여기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얼굴이라든지 눈이라든지 마우스라든지 그다음에 눈동자라든지 이거는 전부 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기 이 프로그램 하나도 바꾼 거 없어요. 우리가 다만 바꾼 건 뭐냐면 여기다 void smile 쓰고 지금 xy 값을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돌아가는 순서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자, 먼저 셋업이 돌아갑니다. 셋업이 돌아가는데 사이즈 200, 400. 그러니까 폭이 200이고 400이 높이인 그런 걸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거의 색깔을 지금 255, 255 이렇게 하니까는 하늘색이 되는 거고, 그래서 뒤 백그라운드가 하늘색이 됐고요. 그다음에 XY 변수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다 각각 150을 넣고 난 다음에 스마일 150, 스마일 XY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150, 150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150, 150이 들어간 걸로 이게 쑥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150, 150 위치에 스마일 캐릭터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데 내가 또딴 데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X는 10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중심점까지 100이 여기고, 그다음에 Y방향으로 300의 위치에 있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서 300의 위치에 또 스마일 하나 더 만들어라. 이러면 여기가 100, 여기 300이 들어가고 이게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중심점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로 써놓으란 이유를 이제 알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써놓으니까 그냥 고칠 거 없이 여기서 XY만 고쳐주면은 위치가 다른데 똑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한개더 만들려면 뭐또 스마일 한번더 하고 위치만 정해지면 거기에 또 스마일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만든 캐릭터 크기도 변화시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아까랑 이제 스마일이 같은데 거기서 뭐냐면 이렇게 변수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요거는 크기랑 관련된, 사이즈랑 관련된 변수라서 내가 S라고 했는데, 이건 뭐 아무거나 써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걸 1일 때는 원래 크기랑 똑같게 하고, 0.5일 때는 크기가 반이 되게 하자.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요게 작아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아진다는 건, 요 눈으로 따지면, 눈의 위치가 중심점에서부터 거리가 일단 반이 되는 거죠. 아까는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큼 떨어졌으면, 지금 50만큼 떨어지면 되죠. 자, 그래서 중심점에서의 거리가 바뀌면 됩니다. 아까 50만큼 떨어졌었는데 0.5로 곱해서 25만큼 떨어지게 되고, 이건 25에다 또 0.5로 곱하게 되니까 뭐 거기에 맞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의 크기도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 원래 폭이 150이었는데 서클에 거기에 0.5가 곱해서 크기가 반인 그런 원이 만들어지게. 자, 그래서 사이즈 반경이라는 건 각각의 여기 있는 그 어떤 도형에 뭐만 바꿔준다면 중심점에서 거리를 그 사이즈에 비례해 갖고 작아지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오브젝트의 크기를 그 사이즈만큼 줄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점에서부터 거리들을 전부 다 S를 곱해서 줄여줬고, 그다음에 크기를 예, 전부 다 S를 곱해갖고 또 작게 했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크기를 조절하는 건 어떻게 했느냐면,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 요 것을, 요 캐릭터를 요렇게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이거에 이제 크기가, 전체 크기가 줄어들어야 되고, 또 요런 그 안에 작은 어떤, 객체가 있을 때, 그 객체는 중심점에서부터 거리도 줄어들어야 되고, 그 크기 자체도 줄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거에서는, 요것이 중심점에서 상대적인 위치가 X방향으로 50, Y방향으로 30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걸 반으로 줄인다 그러면 요게 50이 25가 돼야 되고 30이 15가 돼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 경우에는 이제 S라는 변수를 써갖고 이제 요걸 크기를 조절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S를 0.5를 써갖고 반으로 줄인다 그럴 때 일단 요큰 원, 큰 원이 반으로 줄어야 되니까 200이었던 것이 0.5가 곱해져서 100이 되도록 이렇게 200 곱하기 S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요거에서 중심점에서 거리를 50에서 25가 되기 위해서 여기다 50 곱하기 S가 됐고, 마찬가지로 15가 되기 위해서 30 곱하기 S, 그 다음에 요거의 크기도 원래는 50이었는데 25가 되기 위해서 50 곱하기 S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변경하려면 일단 중심점은 그대로 있고 XY는 중심점에서부터 거리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전체 크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그림 그리는데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어떤 계산을 해갖고 리턴하는 그런 함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직각삼각형의 밑변이 4하고 높이가 3일 때 그거에 4의 자승 플러스 3의 자승을 리턴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의 리턴 값은 그러니까 플로트가 돼야지 되고 그 다음에 함수명은 우리가 디스턴스로 정했습니다. 지금 뭐 아무거나 정해도 돼요. 그리고 입력 변수가 밑변과 높이가 되고 그거를 제곱해서 C라는 값에다가 플로트에다 넣어서 C를 리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X를 3이라 그러고 Y를 4라 그러고 XY를 3, 4를 여기다 넣고 디스턴스라는 함수를 부르면 여기 Z 값에 3의 자승 플러스 4의 자승 해서 Z에 2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X는 요 A로 가고 Y는 B로 가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 맞출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달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 그래서 요 A, B는 여기서만 사용되는 그런 변수이게 되고 지금 결과 값이 25가 이렇게 찍혔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변수가 사용되는 어떤 범위를 나타냅니다.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사용했듯이 여기 XY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XY라는 변수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냐면, 여기 지금 셋업이라는 데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끝날 때까지 요 사이에, 요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float XY 지난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로컬리 요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 레디어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XX, YY, R은 요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저쪽 위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수를 내가 여기 함수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 함수에서 사용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괄호 중괄호 바깥쪽에다 놔야 돼요. 그래서 float xy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y가 양쪽으로 사용되니까 우리가 여기처럼 xy를 넘겨줄 필요가 없죠. 여기다 넘겨주지 않고 그냥 xy 값 여기서 200, 300을 했으면 여기서도 안 넘겨줘도 그냥 200, 300이 쓰이는 겁니다. 이 마이서클이라는 걸 돌릴 때 200, 300.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돌아갈 때는 XY가 그죠? 100. 그 다음에 레디어스는 50. 그래서 50이 쓰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할 때는 레디어스는 100이니까 요102 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위치는 200, 300인가? 200, 300. 요것이 요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베리어블은 여러 개의 펑션에서 다 사용될 때 글로벌 베리어블로 빼놓는 게 좋은데, 글로벌 베리어블을 많이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면 헷갈리기 쉬우니까 여러분들은 로컬로 사용하는 걸로 생각하고 프로그래밍을 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쫙 이렇게 커져가면서 캐릭터가 생기는 걸,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을 때, 뭐 우리가 기존에 할수 있는 방법은 요거 하나하나 따로따로 스마일을 불리기만 하면 되죠. 위치를 제대로 정해갖고 불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같은 동작을 한꺼번에 쭉 처리하는 거는 우리가 루프라는 걸 사용합니다. 루프. 그래서 포루프가 이제 대표적인 루프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요 안에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 처음에 i는 1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끝날 때 조건이에요.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만 해라. 요거는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i가 1씩 증가시켜라. 그러면 i가 1일 때부터 시작해서 i가 1이 증가하면 2, 3, 4 해갖고 9가 될 때까지 이 조건을 만족하죠. i가 10보다 작죠. 근데 이게 10이 딱 되면 이게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 루프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사용 예를 보면 딴 데는 다 똑같아요. 여기만 지금 바꿔진 겁니다. 자, i가 1일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한 개씩 증가시키면서 요걸 돌려라. 그러면 i가 1부터 어디까지요? 9까지 돌아가니까 9번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9개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자, 그리고 그때 x 값에다가는 100 더하기 6i. 그러니까 처음에 i가 1일 때는 6이, 106이 되고, i가 2일 때는 100에다가 12가 더해서 112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 중심점이 약간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y좌표. y좌표는 1일 때 40이니까 여기 처음에 40, 두 번째는 i가 2가 대입되니까 80, 120, 뭐 이런 식으로서 들어가니까 요 y 위치가 계속 달라지면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s가 아까 크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크기. 그러면 크기가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3 플러스 1, 10분의 4, 0.4가 대입되고, 그 다음에는 3 플러스 2니까 0.5가 대입되고, 이래서 점점 요 S가 커지죠. 그래서 커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for loop를 이용하면 비슷한 동작을 여러 번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의 파일에 나눠서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리아 한글 같은 거살 때, 이만큼 써놓고 또한 파일 더 만들어서 또 쓰고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서 프로그래밍 할 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긴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서 새 탭을 여기를 누릅니다. 여기를 누르면 요걸 누르면 새 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 탭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와요. 팝업이. 그래서 탭의 이름을 말해라. 그러면 뭐 아무거나 칩니다. 우리 경우는 스마일 FN을 쳤어요. 스마일 FN을 치고 OK를 하면은 요 새로운 창이 만들어집니다. 요 창에다가 요거를 잘라내기에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쪽으로 이동되고, 돌아가는 건 아까 돌아가는 건 똑같이 돌아갑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건 뭐냐면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긴데 그거를 잘라갖고 요 부분은 여기서 시작하고
보고 이 부분은 다른 파일에서 볼수 있음으로써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데 편리하게 될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움직인 애니메이션을 한번 구현해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움직여 보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서 작아진다. 자, 이런 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draw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여기 draw라는 함수. 이 draw라는 함수는 1초에 프레임 레이트 번 호출됩니다. 우리가 디폴트인 경우는 이게 1초에 30번인데 프레임 레이트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트 여기는 5라고 했죠. 그러니까 1초에 5번 드로우가 시행이 되는 거죠. 이 전체가 1초에 5번. 자,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매번 부를 때마다 전 백그라운드를 써서 전체를 지우고 난 다음에 다시 그려야지 됩니다. 자, 이번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일을 계속 그리는데 중심점의 X 위치는 2씩 증가하고, 그 다음에 중심점의 Y는 10씩 증가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옆으로 가면서, S는 곱하기 0.95로 하니까 계속 한번 불릴 때마다 5%씩 감소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스마일은 그냥 원래 있는 스마일 그대로 그냥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XY가 중심점이고, 그다음에 S가 이제 사이즈를 변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심점에서 거리를 바꾸고, 그다음에 크기, 도형의 크기를 바꾸는 그런 거 원래 있는 그대로 여기 집어넣으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크기는 작아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애니메이션 재밌는 거 많이 만들기 바랍니다.